김택규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접대부터 폭행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폭로를 한 안세영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문체부는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에 화답했습니다.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뿐 아니라 배드민턴협회 관련 보조사업 수행 상황과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했죠.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고위 임원의 다수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배드민턴협회는 2022년부터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 지원 대상 단체로 선정돼 연간 4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택규와 그가 임명한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지난해 후원사로부터 셔틀콕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사의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후원받기로 구두 계약을 맺은 건데요. 실제로 받은 규모로만 1억 5천만 원 상당이죠.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장부에 따로 관리하지 않았고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는데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태안군 배드민턴협회에만 약 4천만 원 상당의 셔틀콕이 지급되었습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아시겠죠. 올해도 김택규와 협회 사무처는 후원사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 공문 등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물품을 배분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그간 페이백 논란으로 지속됐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참 많이도 해먹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후원사와 총 26억 원 규모의 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과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금법을 위반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협회 정권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일부 임원은 대외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횡령이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선수들 몰래 후원사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야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붕괴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 선수들의 목까지 훔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또 안세영이 겪은 부조리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빨래와 청소 관행은 많이 사라지긴 했고 일반적인 건 아니었으나 고참이나 주장들이 그냥 시킨 것이었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주장했던 오래된 관습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일부 못된 선배들만 안세영에게 시킨 것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안세영이 어린데 잘하니까 미워서 시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안세영의 폭로가 시작했을 때 안세영은 이미 랭킹 1위인 배드민턴 스타지만 다른 무명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가 의견을 들은 22명의 선수 모두 동의한 부분이 바로 스폰서 계약 문제인데요. 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메인 스폰서사의 라켓과 신발, 의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대표팀 시스템만 보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많은 규정에 묶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기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다른 스포츠 톱스타들과 비교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세영을 제외한 다른 배드민턴 선수들도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또 김택규의 검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게 추가 후원 물품, 그러니까 페이백을 제공해온 요넥스가 2022년 협회와의 후원 계약 종료를 앞두고 김택규를 통해 임원진 대상 골프 접대를 시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택규는 요넥스 측에서 우리 임원 이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골프대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다며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하니 편하게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주니어 대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언 맥락상 골프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사들의 참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사를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협회장이 후원사 선정을 앞두고 업체의 접대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후원사 선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임을 우려한 몇몇 이사들의 반대로 골프대회는 취소되었으나 초청 장소, 대회 일정, 취소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요넥스 직전 후원사인 A사가 후원 계약 입찰 참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협회에 의해 묵살된 정황도 A사의 스포츠 유니센터 신고 사실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A사가 협회 후원사였을 때 매년 5억가량을 후원했으나 요넥스는 2억에서 3억가량 후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후원금도 더 많고 이전에 후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신청했는데 협회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뒤가 구려도 너무 구리죠. 또한 A사 후원 계약 당시 후원금 일부 및 대회 보너스가 선수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나 협회가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맺은 뒤 전액 협회를 통해 배분된 점도 드러났으니 금전적으로 이득을 받기 위해서 요넥스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대가 사실로 밝혀진 것만 한 번이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고 김택규가 이사들을 선동하기 전에 김택규 개인적으로 접대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요. 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택규는 골프보다는 술을 좋아해서 항상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했고 저번에 골프 접대를 시도했던 것은 이사들 눈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선수들이 힘들지 않을 리가 없죠? 이쯤 되면 방수현이 무슨 자신감으로 안세영을 공개적으로 저격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본인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선수가 다시 회복하고 경기에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만회하면서 시합을 나갔다는데요. 안세영이 선수로서는 1년도 안 남은 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협회에서 부상 대처를 잘못했다, 대표팀에서 그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것이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줬으니 협회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면 개선을 하면 된다면서 안세영이 성급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안세영을 향한 날카로운 말들을 뱉었는데요. 게다가 협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원이 갔고 지금의 안세영 선수가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와서 협회한테 은퇴는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기쁜 와중에 말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고까지 말했죠. 이처럼 대놓고 비난을 한 방수현의 태도가 특히나 문제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안세영을 비난하며 배드민턴 협회를 두둔하는 말을 꺼낸 것이 방수현이기에 방수현에 대한 말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협회나 감독, 코치들은 원래 편하게 놀고 먹어야 하는데 안세영 때문에 고생이라도 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들은 안세영 같은 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국가대표가 되면 그 모든 억압과 통제와 불합리와 폭력을 군말 없이 모두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문체부의 조사에서 배드민턴 협회와 김택규의 비리가 다 드러났으니 방수현의 검은 속셈도 곧 드러날 때가 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방수현은 결혼과 동시에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살며 국제 배드민턴 연맹 이사를 역임했는데요. 연맹에 소속되어 선수보다는 연맹 측에 서서 편파적인 성향을 가진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해설위원을 맡으며 방송에 복귀한 게 어딘가 찝찝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 협회 직원이 한 폭로가 신빙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뤄도 되나 고민했지만 연일 이어가는 협회의 지저분한 행보에 고민 끝에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폭로는 협회에 소속이던 한 직원의 말인데 방수현은 은퇴 이후부터 쭉 협회 소속이었으며 김택규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준 것이 방수현이라는 게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택규가 방수현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직원들을 종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협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김택규 회장은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했으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폭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협회 내부에서는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고 한 임원은 직원 회식 자리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들을 개인 기사처럼 부리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이 아닌 본인의 거처와 회사가 있는 충남 서산까지 협회 직원을 주 2회 불러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말 전라남도에서 오전 11시 열리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서울의 직원을 서산으로 불러 이동했고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개인 기사처럼 부리기도 했다며 하루에 1000km를 운전한 것 같다고 토로한 직원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직원들끼리는 김택규와 방수현 사이에 확실히 뭐가 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의심을 더하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방수현은 인터뷰에서 협회가 안세영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특별 케어가 아니라 안세영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특별 족쇄를 채워 특별 통제해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이제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까지 숨겨진 게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로 남은 비리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